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비담마 삐딱가를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경률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삼장이라고 그러죠. 삼장. 띠삐딱가. 수따 삐딱가, 위나야 삐딱가, 아비담마 삐딱가.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경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고, 율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아비담마 삐딱가에 대해서, 논장에 대해서 한 네 번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아비담마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아비다르마라고 그러고, 또 중국에서 한역할 때는 이제 아비달마 그랬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는 불교 교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논장이고, 또 상자부 불교의 3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비담마 삐딱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또 상자부 불교의 모든 그 교학을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그 설명해 놓은 위수띠막가, 부타고사 스님의 위수띠막가라고 있죠. 청정도론. 이라든지 아비담마 상가타라든지 이런 그 불교 경전과 율장과 논서를 이해하는데 기본 텍스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비담마 삐딱가입니다. 그래서 디 아비담마 삐딱가 논장이 되겠습니다. 디 아비담마 삐딱가 빨리어로 이제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이 담마라고 할 때, 담마는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법인데,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는 아비다르마. 아, 다르마. 다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 아비다르마.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베스킷 바구니죠. 바구니. 베스킷 오브 하이어 독트린. 하이어 독트린이라는 거는 진리가 높다, 교리가 높다, 뭐 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Is a collection of canonical text in the Theravada Buddhist tradition. Canonical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적이란 말인데, 경전. 모든 그 경전을 canon이라고 그래요, canon. Canonical text. Together with the Vinaya Pitaka and the Sutta Pitaka. It comprised of 띠삐딱가, the three baskets of canonical Theravada Buddhist text. 그러니까 아비담마 삐딱가, 즉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부 불교 전통의 경전 모음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논장의 이제 모음집이다. 이런 얘기겠죠. 비나야 삐딱가 및 수따 삐딱가와 함께. 위나야 삐딱가는 이제 율장을 얘기해요. 율장. 율장. 그 다음에 수따 삐딱가는 경장을 얘기해요. 경장. 그러니까 수따도 이제 산스크리트는 숫드라고 그래요. 숫드라. 그러나 빨리어는 수따 삐딱가와 함께 테라와다 불교 경전의 테라와다 상자부 세 바구니인 three basket이죠. 세 바구니인 띠삐딱가로 이제 구성이 됐다. 3장이라는 얘기죠. The Abhidhamma Pitaka is a detailed scholastic analysis and summary of the Buddha's teachings in the suttas. Here the suttas are reworked into a system of general principles that might be called
Buddhist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the generally disposed teachings and principles of the suttas are organized into a coherent science of Buddhist doctrine. 그러니까 아비담마 삐딱가는 논장은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학술적 분석 및 요약이다. 그러니까 한역에서는 대법이라고 그랬거든. 대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랄까 해설이랄까 체계화된 어떤 교리서랄까 논서랄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전은 불교 이제 이 아비담마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디스트 사이콜로지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식화된 일반 원리 체계로 재작업됩니다. 재작업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전의 가르침과 원리는 불교 교리의 일관된 과학으로 저진.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먼저 그 율을 설했거든요. 율을, 규칙, 위나회를 먼저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이제 설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율이라든지 율이라는 것은 이제 ethics, 뭐 윤리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거, 또는 승가 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숫다 삐딱가는 이제 경전, 이제 법인데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서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영어로는 이제 필로소피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체계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 시킨 것이 바로 이제 이 아비담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담마가, 그러니까 모든 그 보면은 유교도 마찬가지, 도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뭐 모든 종교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붓다 샤카문이랄지, 예수, 지수이스 크라이스트랄지, 또 공자님이랄지, 응?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해놓은 얘기를, 말씀을 계속 그 이제 후세에 제자나 학자들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재해석해서 이제 체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아요. 부처님은 이제 도를 깨치신 분이고 무상대도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12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후세에 제자나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논리화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아비달마다. 그러나 이거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양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심리학이다. 엄청난 심리학이.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서양에서는 대단한 학문적 그 체계화된 텍스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이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의 학자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비담마에 대한 그 연구 수준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도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아비달마가 되겠죠. 아비달마 고사. 아비달마, 그 다음에 뭐 유식, 요가차라. 그러니까 불교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중간 유식이거든요. 중간이라는 건 이제 마디아미카. 유식이라는 건 이제 요가차라인데 그것도 다 이 초기에 아비담마의 다 발전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화해서 그렇게 저기 이제 체계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승불교를 하든 티베트 불교를 하든 이 상자부 불교의 아비담마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인도에서 그 대승불교 논사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학자나 철학자들이 다 그 소승이라고 이제 폄하를 하지만은 상자부 불교의 모든 경률 논서를 다 섭렵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대승불교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대승이라고 말만 하면서 상자부의 어떤 경률 논서를 배우지도 않고 무조건 무시하면서 이제 폄하하는 경향이 있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죠. The Abhidhamma Pitaka is one of several surviving examples of the Abhidharma literature. Analytical and philosophical texts that were composed by several of the early Buddhist schools of India. One text within the Abhidharma Pitaka addresses doctrinal difference with other early Buddhist schools. 여기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비담마 구사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그걸 100% 이해하려면 안 되고 이 용어 부디스 테크니컬 텀 불교 용어 수로 인 잉글리시 영어로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가 이거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담마 삐딱가는 논장이라는 것은 인도의 여러 초기 불교 부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승가 이후에 이제 그 니까야 말하자면 부파란 것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파 그게 이제 부디스 스쿨스라고 그러거든요. 불교 스쿨스 오브 인디아 인도의 불교 모두 부파 부디스 스쿨 스쿨이라는 거는 학교란 뜻도 있지만 학파 학파란 뜻이 있거든. 그게 뭐 이제 18부파 있지 않습니까? 20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무슨 경이니 유리니 논이 아비달마니 뭐 이런 걸 다 문학이라고 그래요. 문학 리트러처 일단 분석 및 분석을 하고 또 철학 텍스트 몇 가지 이제 그 쭉 그 초기 부파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비담마 삐딱가 내의 한 텍스트는 다른 초기 부파의 교리적 차이점. 이제 부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같은 아비담마라고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 Study of the Abhidharma Pitaka and Theravada Abhidharma is a traditional speciality pursued in depth by some Theravada monks. The Abhidharma Pitaka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Theravada Buddhist liturgy. That is regularly recited at funerals and festivals. 그러니까 이 논장은 상자부에 대한 연구, 아비담마는 일부 테라와다 승려들이 깊이 추구하는 전통적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승불교, 특히나 한국 불교에서는 금강경을 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선종불교에서는 법보단경이라든지 또 무슨 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와다 상자부저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뭐 캄보디아 라오스 특히 미얀마 같은 데에서는 아비담마는 이 구사로는 말입니다 그 테라와다 승려들이 깊이 연구하는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학문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뭐 강원에서 보면은 이제 삼익과 뭐 사직과 사교과 대교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쭉 불교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어떤 그 텍스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경과 유로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아비담마는 상자부 그 승려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혼 분야다 논장이라는 건. 아비담마 삐딱가는 또한 장례식과 축제에서 정기적으로 낭송되는 상자부 불교 전례 중에 뭐 그리고 우리도 뭐 염불 하지 않습니까? 뭐 반야신경이랄지 이런 경을 독송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 승려들은 무슨 사람이 죽어서 무슨 장례식이랄지 또 하다못해 뭐 축제랄지 이럴 때는 이 아비담마 삐딱가 논장에 있는 일정 부분을 갖다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테라바다 상자부 비구들은 암송을 많이 합니다. 애웁니다. 애워. 미얀마 같은 데는 이 빨리어 3장을 통째로 애우는 스님들이 지금 미얀마 비구가 거의 한 뭐 6, 70만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0만 명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아마 통계가 잡힌 것이 아마 5, 6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걸 경률론 3장을 다 애우는 분이 있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 빨리어로 다 애운다고요. 막 통째로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띠모카라고 해서 비구 227개 그거는 뭐 애우는 분들이 수백 명이고. 그래서 불경에는 경률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석가의 가르침을 경이라 하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윤리 도덕적인 실천규범을 이제 유리라고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철학체계를 이제 논이라고 하는데 장이란 지금 뭐 삐딱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이라는 거는 이걸 담고 있는 강줄이다. 삐딱가 삐딱가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베스킷이란 말이야. 베스킷 바구니다 이 말이야. 바구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모은 것을 각각 경장, 또 숫다 삐딱가, 율장, 위나야 삐딱가, 논장, 아비담마 삐딱가라고 하며 이걸 삼장이라고 그래요. 삼장. 경율론 삼장의 정통한 분을 삼장 법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경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강사라고 그러고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율사라고 그러고 논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논사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들 경전을 폐엽이라는 나뭇잎에 폐엽 있죠? 빠뜨라고 해요. 빠뜨라. 보면 이렇게 나무잎으로 우리는 이제 나무판에다 이렇게 이런 걸 새기지만은 저 남방에 가면은 그 폐엽이란 있어요. 이파리가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장 율장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넘기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이걸 이렇게 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광주리에 넣어놨거든. 응? 광주리에 따로따로 수다 삐딱가, 유나이 삐딱가, 아비다마 삐딱가. 그래서 세 군데 세 광주리에 이렇게 넣어놨어 원래가. 그래서 거기서 유래하는 거야 이게. 의미고 이중 경장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기술한 문장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뭐 디가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안구따나 니까야 뭐 있잖아요. 응? 응. 오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 화엄경, 반야경, 법화경처럼 경자가 붙은 모든 경전을 다 경장이라고 해요. 경장. 율장은 불제자가 지켜야 할 생활 기준과 교단의 계율을 설명한 이제 전적으로서 5개 뭐 48경계 250개 등의 이제 계법 또는 계율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남방 상자부 비구계 비구니계 또 대승의 빅수 비구를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빅수라고 그러거든요. 빅수 비구니는 빅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조금 달라요. 뭐 남방 상자부의 비구는 227개지만 북방 대승의 빅수들은 250개라든지 이 개 조목이 조금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춥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 몇 가지 그 조문이 이제 더 들어갔다. 뭐 이런 차이지 별 크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장은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경장과 율장을 해석하고 그 정신을 밝힌 것이 바로 아비담마다. 뭐 구사론이라든지 지도론이라든지 이런처럼 이제 론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한역 장경은 경장은 중국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건 1500여 부에 이르며 율장은 약 300부, 논장은 약 250부 남아 있습니다. 경률은 원시불교 시대에 논장은 부포불교 시대에 승입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과 율은 이제 부처님 시대부터 이후 The Early Buddhist Times 초기 불교 시대에 이제 그것은 경장 율장은 성립이 됐고 논장은 그 후에 부파 불교 시대에 성립이 되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2-300년 후에 이제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경장과 율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뒤 마하 가섭 등 500비구가 이제 모여서 편찬한 제1차 불전 결집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당시 경전은 단문인 수트라나 식으로 이루어져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 경전이라는 것은 단문, short sentence, 간단간단한 운문체, 에? 또 식구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후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결정 경전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논장이 성립된 것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전후에 이르는 부파불교 시대로 사가모니의 가르침과 계율의 해석을 들어서 교단이 여러 파로 나뉘면서 각 파가 이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경률에 대한 해석은 경장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장은 3장이 하나이고 이건 뭐 나중에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 즉 교법에 대한 구사론이라는 것은 교법에 대한 연구, 해석, 대법은 독립적으로 논이라고 이제 불렸고 그것이 집대성되어 논장이 된 것입니다. 네, 아비다만 피타카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